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곳도 있는데요. 의정부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을 늦출 순 없지만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의정부시는 다방면으로 노력 중인데요. 자세한 의정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정부 정보도서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주말 영화 상영과 상설 음악회를 6월부터 재개합니다. 선착순으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지만 영화와 음악회를 관람할 시민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 체크, 좌석 간 안전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령자와 교통약자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 시설 입소자, 소년소녀 가장 등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정부시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재난기본소득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의정부 재난기본소득 콜센터나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 발송을 통해 방문 일정을 사전에 안내받게 되는데요. 직원이 방문했을 때 본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즉시 선불카드를 제공하는데요. 경기도 10만 원과 의정부 5만 원, 총 15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입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즉각적인 대응 조치와 추가 환자 발생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에서는 원활한 일상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요. 우리도 힘을 보태야 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개인위생수칙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TV 김인선입니다.